안녕하세요. 해안여학원 김찬일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네트워크 한국지사 박정현 차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우수한 사립학교인 벵가드 칼리지 프랩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벵가드 프렙 학교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1시간 아래쪽 남쪽으로 위치한 웨이코라는 소도시에 있어요. 그리고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총 2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고요. 학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 진학 목적의 프렙 스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학교는 사실 비종교 학교인 거죠. 네, 그렇죠. 종교가 없고 대학 진학 목적으로만 설립이 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학 우리가 한국 학생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많이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의 아카데믹적인 특징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이 학교가 니쉐 등급으로 A 플러스로 전 부분이 우수한 학교거든요. 웨이코 지역에서 베스트 스템 하이스쿨 1위에 뽑혔고요. 그리고 텍사스주에서 베스트 프라이빗 23위, 학업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 그 100위권 안에 드는 베일러 대학 아시잖아요. 네, 유명하죠. 네, 그 베일러 대학이 이 학교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랑 연계를 해서 듀얼 애니먼트 과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카데믹 쪽도 괜찮은데 그러면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를 시켜주고 있나요? 아무래도 프랩스쿨이다 보니까 9학년부터 종합적인 대학 준비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년별로 단계적인 카운셀링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돼 있고요. 11학년에는 칼리지 프랩 수업을 1년 동안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 준비 세미나에도 참가를 해야 되고요. 또 이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사실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고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네. 어떤 특별한 특징들이 있나요? 학교가 국제 학생 다 전담 선생님이 특별히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학생 전담 선생님 배정이 안 되어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국제 학생 전담 선생님 배정이 돼 있으면 국제 학생 선생님 그 방에 언제든지 학생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국제 학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일주일간 하기도 해요. 그 지역이나 학교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일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마다 인터내셔널 스튜던 어셈블리라는 국제 학생 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전교생이 강당에 모이고 전 선생님이 모인 자리에서 국제 학생들이 각 본인의 나라를 발표를 하게 돼요. 우리나라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또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고 그래서 현지 학생들하고 더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학교 자체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ESL 수업은 어떤 식으로 또 제공을 하고 있나요? 네. 여기서 ESL 교실을 운영을 하고 ESL 수업을 수업 중에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의 1대1 튜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실에서 같이 수업을 하더라도 각 개인별 수준에 맞춰서 개인별 진도에 맞춰가지고 튜터링 수업을 하게 돼 있고요. 이 ESL 수업 외에도 각 과목 선생님들이 튜토리얼 아우라고 학교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목 선생님들이 수업 전이나 수업 후 1시간씩 교실에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가서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학교의 모토를 찾아보니까 작은 학교, 큰 교육. 네, 그렇죠. 아무래도 학교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렇죠.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그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특징이 있죠? 이 학교가 규모가 이제 말씀하셨듯이 규모가 작고 하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학생 개개인적인 성장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같은 경우도 노컷 팔러시라고 해서 제한 없이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이 학교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학교의 그 지원 가능한 학년과 그 지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학교가 7학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국제 학생도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미들스쿨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ESL이 잘 되어 있고 국제 학생 지원도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영어가 조금 부족하거나 성적이 조금 낮아도 누구든지 지원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7, 8학년 미들스쿨 학생들 중에서는 성적이 좀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네네. 학교에서는 ABC 등급으로 매기지 않고 패스나 페일 이렇게 표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 9학년 이상 고등학생 중에서도 페일의 성적이 나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도 여름방학에 추가적인 과제를 통해서 페일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좀 더 점수를 올릴 수 있게 국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배려와 추가적인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학교는 좀 어떤 학생들한테 추천하면 좋을까요? 이 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가족 같은 작은 학교다 보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각 학생별 세심한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학업적 영향은 뛰어나도 한국 학생들 중에서 왜 좀, 내성적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말을 하기 좀 부끄러워하거나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가서 수업을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텍사스 주 같은 경우가 그 텍사스에서 고등학교를 36개월 이상 다니면 텍사스에 있는 주립대학교로 진학했을 때 인스테이트 학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또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학교로 갔을 때도 사실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같은 텍사스 주에 있으니까 일단은 뭐 36개월 이상이 지내면은 인스테이트로 다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한 9학년이나 9학년부터 가는 게 제일 그렇죠. 안전하고 안전하고 또 빨리 가면 또 빨리 갈수록 영어를 준비하니까 더 좋을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러게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웨이코에 위치한 뱅가드, 뱅가드 칼리지 프렙. 칼리지 프렙 스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ur Vanguard community is a warm and welcoming environment where we believe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We encourage each student to be a risk taker, expanding their horizons and navigating uncharted waters. As students progress through Vanguard, I am amazed with their soft skills development, prioritizing, organization, time management, and a comfort to ask for the answers to questions they do not understand. And to make it plural, it's manete. All right, so it's just the singular plus te. Academics and the faculty are the foundation upon which we develop and guide each student. I have 3 nitrogens and 6 oxygens in this nitrogen dioxide. Individualized, caring, committed teachers create classrooms in which students explore, engage, and interact. I think of ice skaters. What do they do when they're ice skating? Supplemental to our core academics, the visual and performing arts allow each student to explore and expand through his or her individual area of interest. Art, music, drama, debate, mock trial, newspaper, yearbook, all enhance the whole development of each student. The sports program is one of inclusiveness. We allow all who want to participate in a sport to do so. And more than 90% of our students participate in at least one sport. We are also recognized as the most successful athletic program in Central Texas with more than 40 team state championships. We are a college preparatory school who believes in the rigor of the classroom, the development of each student with the skill sets to be a responsible young adult, and most of all, we graduate students who are respectful individuals, prepared for their post-secondary choices, comfortable that they are ready for the next challenge. Since 1973, Vanguard College Preparatory School has been an integral part of Waco's heritage and takes great pride in being an active partner in this community's support and commitment to preparing young adults each day for their future. Living our motto, all things possible.